안녕하세요. 매키니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아메리칸 드림인 인플렉트라가 출시 6년 만에 미국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인플렉트라, 램시마의 미국 출시명이죠. 미국수 점유율 20%를 돌파했다. 기관들 리포터가 몇 개 나왔는데요. 자, 이지수, KTB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인식 변화, 자, 미국 정부가 재정 부담을 좀 들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활성화를 위해서 뭐 교체 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인식 변화가 이제 수요 증가를 이어지면서 공급 물량이 증가되는데 단순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성을 좀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하반기 내년도까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렉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한 20.9%, 전체 바이오시밀러는 31.3%, 그럼 오리지 시나리엔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의 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도 여전히 70%입니다만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내려왔고 점유율도 계속 지금 깎여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인플렉트라가 한 20.9%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램플렉시스와 이 암젠의 아브졸라, 여기가 이제 격차가 좀 있는 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1월 달 이때 이제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2018년, 그래서 초도 물량이 뭐 2,900억 정도 나가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았던 때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 외로 점유율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유럽 시장이 2016년 나갈 때 거의 한 50%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이를 생각하고 초도 물량도 많이 이제 넣었는데 안 팔리는 거죠. 그래 이런 어떤 재고 어떤 부담감들이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엔 2018년 2019년도 실적의 어떤 부진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 한 10% 넘으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작년 올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2분기 때 이제 램시마의 미국 관련되는 점유율이 17.2%였는데 한 달 만에 3.7%가 높아서 20.9%, 출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20%를 넘어간 겁니다. 자, 이런 어떤 원인들로 보시게 되면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가 연초 위에 선호 의약품 리스트에서 제외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반사 수혜로 인플렉트라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렉트라의 어떤 빠른 수요 증가를 되면서 공급량들을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 그 셀트리온의 프로덕트 믹스에 보시게 되면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제 램시마 IBJ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관련되는 부분에 성장이 있습니다만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조금 이제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동권 이제 신한 투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호조로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도 지금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 왜냐하면 이제 선호의약품 리스트에 제외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면 중요한 게 램시마 SC죠. 내년도 이제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램시마 SC는 미국에서는 이제 바이오 베타 개념이 아니라 신약 개념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수익성이 높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램시마 IB인 인플렉트라의 어떤 선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도 미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할 때 대단했습니다. 12월 달에 라스베가스에서 데뷔전을 하면서 이게 2016년도죠. 2014년도에 이제 FDA 신청을 했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2016년도 4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연말에 출시 관련되는 부분. 본래 이제 그 호스피라 쪽하고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계약 맺었다가 이제 하이자가 호스피라를 인수하면서 이제 하이자가 이제 유통사로 되었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런칭 행사를 하고 예, 본격적인 마케팅 전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20조 정도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 차지한다면 한 2조 정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원체 이제 유럽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요. 유럽 시장에서 이제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재현하게 되면 상당히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레미케이드가 미국 시장에서는 전체 글로벌 시장 매출의 한 절반 정도, 한 6조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한 1조, 2조 정도가 뭐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원체 유럽 시장에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시가총액으로 한뭐 이제 한 10조 정도 수준하면서 상당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2016년, 2017년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도 한 1조가 안 됐는데 이제 1조를 돌파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램시만 생산된 정대를 위해서 1공장 증설, 3공장 신설 이런 어떤 캐파의 어떤 확장들도 할 만큼 셀트리온 입장에서 램시만은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월가에서는 램시마의 시장 점유율을 최대 17% 정도로 봤다. 근데 이게 2016년이니까 6년 만에 이제 올해 이제 17%를 달성하고 지금 20%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레미케이드의 감소분을 한 1조에서 7천억 가량 봤는데 이거보다는 더 이제 빠지는 곳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출시 이후에 유럽 시장하고 다르게 가격으로만 승부할 수 없는 게이뭐 존슨앤존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얀센이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에버그린 전략으로 하면서 작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램시마 관련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레미케이드하고 대등한 어떤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적응증 관련해서도 소화환자의 개양성, 대양증, 적응증 확보 이런 것들이 2019년에 또 있었고요. 굉장히 뭐 노력을 나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좀 다른 거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가 이제 약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이제 입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관여를 한다면 미국은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약과를 통제를 하는 어떤 시장이 아니고요. 시장 자체에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적 시장 자체가 한 30%고 사범 시장이 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공범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점유율이 일정 부분 나타나지만 대부분을 나타내는 사범 시장은 이제 이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있는 거죠. 기존에 바이오약품 관련되는 회사들이 로비라든지 뭐 패키지 판매, 그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는 어떤 부분들을 계속 방어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 에트나 2019년도에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제 다우지수에도 편입돼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10월 달부터 이 선호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오리지널하고 같이 이제 램시마를 처방할 수 있도록 등재를 해줍니다. 이 등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보험사하고 계약한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방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유율 확장에 상당히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들이 수년간 노력 끝에 사보험의 어떤 벽을 이제 뚫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겁니다. 출시 이후에. 그래서 존슨앤존슨의 어떤 반독점법 소송 관련되는 부분들도 진행했고, 미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 이런 어떤 노력들의 결과들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이죠. 점유율 상승과 더불어서. 그래서 2018년도에 민간의 에트나가 처음으로 이제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7월 달에 또 이제 시그나에서도 레미케이드를 대체하는 인플렉트라를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했다. 이제 이런 말들은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인플렉트라의 어떤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매출 관련되는 부분들도 좋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에 좀 일정 부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램시마 SC로 이어지고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 시장, 전 세계 이제 바이오약품 시장의 거의 뭐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점유율 관련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바이오 베타, 그 다음에 레큐로날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 뭐, 케미칼, 뭐, 기타, 이제 뭐, 그 진단 키트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최근에 어떤 그 올해 들어서 주가에 안 갔던 부분들을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회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에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월선 흐름들을 유지하면서 장중에는 28만 9천 원, 29만 원대 좀 도전을 하다가 좀뭐 도달은 못했습니다만 0.89 여전히 이제 28만 원대를 이제 좀 지지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이제 한 3일째 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매수고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해줬는데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보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좀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호재가 이제 만발해 있는 셀트리온. 그래서 이, 자, 28만 원대의 어떤 박스권을 예, 넘어가면서 예, 일봉상에도 이제 추세 시그널인 자, 요 파라볼릭 자 다시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한 4개 정도 시그널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힙소가 될수 있고 이제 올라가서 30만 원 도전, 이제 뭐, 8월 달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충분히 뭐, 가능한 어떤 뭐,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돌면은, 자, 주봉. 주봉은 지금 6주째 지금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시그널은 월봉의 어떤 전환인데, 이 부분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30, 만 원대 넘고 30만 원대 초반대를 이제 계속 유지하면 저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어떤 셀트리온의 하반기 어떤 주가 흐름들이 상방의 어떤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투자자분들 좀 기대하시면서 좋은 어떤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